Selamat datang di Tokopedia Waktu Indonesia Belanja Cabang Korea. Tentunya jangan lupa untuk mengikuti protokol kesehatan dan juga jangan lupa untuk menikmati acara kali ini. Nah, tanggal 17 Agustus yaitu merupakan hari perayaan ulang tahun Tokopedia yang ke-12.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분들 글로벌 슈퍼스타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Hello, we are BTS!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뷔하고 3월 9일에 제 생일날 뭐 출국날이었어요. 출국날이었는데 그 나라에서도 3월 9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3월 9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하루가 뒤니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파티잖아요. 파티하면 네. 또 노래를 뺄 수 없는데 맞아. 물론 뭐 생일 축하 노래도 좋지만 또 다양한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즉석에서 추천할 만한 노래가 있는지 먼저 진 씨에게 네. 들어갑니다. 토코페디아를 가장 잘 표현한 방탄소년단의 노래 아무래도 역시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토코페디아가 또 뭐 이런 업계 쪽에서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아이돌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잘한다. 방탄소년단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정국. 쩔어. 상남자 아니고 쩔어. 네, 왜냐면 그 쩔어 시작에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방탄은 환영하는. 네, 환영하는. 제이홉 씨. 네. 제이홉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생각나는 노래. 저는 그래도 우리 정국이가 직접. 작곡한 그런 매직샵이라는 매직샵. 곡이 그냥 좀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암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마치 마술을 하듯이 맞아요. 늘 감동을 선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매일같이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죠, 항상. 네. 저희가 이렇게 네. 다 같이 모였잖아요. 게임을 해야지 이렇게 즐거움을 좀 이렇게 업할 수 있잖아요. 생일나무 게임이죠. 그렇죠. 과연 방탄소년단은 누가 풍선 다트 게임의 1인자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가 됐죠 이제. 좋아요. 지금 사실 뭐 누가 먼저 해도 네. 예, 다 잘하겠지만 B 씨부터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여기서 못하면 이제 좀 약간 실망. 준비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상 문제인데요. 아빠. 정국. 계속해? 지금 지민 보세요. 지금 얼마나 아야 토코페디아. 방탄소년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토코페디아 12주년 12살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멋진 축하 메시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 업계에 정말 선배님으로서 12주년을 이제 지탱해오는 데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토코페디아랑 함께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12주년 또 나아가서 20주년까지 힘내면서 오케이 슬라마 올랑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슬라마 올랑다운 하자. 슬라마 올랑다운. Nah, buat yang pengen nonton lebih lanjut lagi, jangan lupa cek Tokopedia Play. Selamat ulang tahun Tokopedia! Tokopedia, Tokopedia. Selamat ulang tahun. Selamat ulang tahun. Selamat ulang tahun Tokopedia.